전주의 주택가. 주소 와라 이거. 장 봐온 것부터 급하게 옮기는데요. 들어간 곳이 미용실. 어머니. 네. 여기 식당이 아니네요. 식당 아니고 미용실이에요. 미용실에서 밥 뭐 만드나. 미선 씨의 직업은 미용실 원장. 하지만 매일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 해요 내가. 머리 잘라고 자르고. 밥도 내가 다 사놔. 반찬도 나한테 안 맡겨. 그리고 내가 또 이런 음식하는 걸 좋아해. 음식하는 걸 좋아하고. 나는 맛있게 다 남들 해다 주네. 너 맛있다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신기하지. 미선 씨 홀로 준비하느라 좁은 주방 안에서 동분서주. 그런데 미용실 식구들이 얼마나 많기에 식사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걸까요? 미용실은 8시부터 시작합니다. 이른 시간부터 손님들로 북적이는 미용실. 한 번 찾으면 평생 단골이 된다고 합니다. 예, 유명해요. 여기 동네에서요? 동네에서 유명해요. 전주에서 유명해요. 오. 여기 원장은 손이 참 크네요. 아무리 신나실 때 온 사람 엄청 손만 대면 젊어져 버리고 이뻐져. 그냥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용실이 좋아요. 올해로 미용사 경력 40년. 미용 실력만큼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까부터 외모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산에서 내려온 사람 같아요. 나는 자연이니까. 사람 머리가 굉장히 좋네. 머리는 항상 깔끔해야 돼, 여자고랑. 근데 저희 감독님 머리가 어때서요? 머리 염색해야 되고 얼마나 지저분하노. 산으로 바다로 다니다 보니 머리 모양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죠. 미선 씨 손끝에서 제작진 변신할 수 있을까요? 10년이 아니라고 나 진짜 젊어 보이고 이게 이쁜 사람이 그래 머리를 갖다가 지저분해 가다니요. 마음에 드세요? 아 너무 이쁘게 잘 잘라 주셔가지고 그저 이쁘게 잘 됐죠? 네 멋지네요. 내가 속 시원해요. 아이고 아침에 처음에 딱 봤더니 완전 저 산에서 내려왔는 거 밥도 못 먹는 사람처럼 머리는 길지 저렇게 생긴 사람 다 있네. 내가 일단 머리 잘라줘야지 내가 그냥 속으로 그랬어. 아. 잘라놓은 저리 멋있잖아. 얼마나 멋있네. 어느새 점심시간.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더 빨리 가요. 빨리 나 지금 갈 거야. 나도 배고파 죽겠어. 미용실 건너편에 자리한 식당. 다들 익숙하게 밥과 반찬을 담는 이들은 전부 미용실 손님들인데요. 원래 전주는 이렇게 미용실에서 밥 줘요? 아니,
여집만 써요. 이집만 줘요? 이집만 줘요? 이거 밥값 따로 내요 또? 아니. 아이고 이제 세금 날 떠났네. 그럼 뭐예요? 공짜밥이에요? 공짜밥이에요. 손님들에게 공짜 점심밥을 주기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 점심 때 나는 배고프겠는데 그 손님 뭐 앉아있으나 밥 먹고 올게 그러면 안 돼요. 같이 먹어야 돼, 같이. 같이 숟가락, 밥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고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잖아. 그거에 다른 뜻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장 보고 오신 거예요? 아침마다 가서 장 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먹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잘 먹었다 그러면 언니가 내가 그 배가 불러.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소소해 보여도 맛이 꿀맛이랍니다. 맛있네. 된장도 맛있다. 우리는 이런 거 좋아해요. 옛날, 옛날에 먹던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이 먹는 뭐 피자니 뭐 파스타니 그런 거 우리나 별로야. 우리는 이런 거 좋아. 방을 뜯고 가서. 저 이제 가도 되죠? 자기네 집에 가면 밥 다 있다 다 잘 사는데도 그 점심 시간에 우리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꿀맛 같이 그렇게 맛있대요. 어떤 분은 우리 집에 자주 오고 싶은데 머리가 안 자란대. 머리가 빨리 자라면 빨리 오고 싶대요. 그 정도로 밥이 맛있대 우리 밥이. 옥수수 줄 건데 옥수수는 안 줬잖아. 공짜 점심에 이어 후식까지 늘 챙겨준다는 미선 씨. 밥 안 먹었지? 안 먹고 와. 미용실 왔다가 배까지 채우고 돌아갑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죠. 머리 잘 나왔다는 기준이 뭐예요? 머리가 기준이? 네. 내 마음에 들으면 잘 나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모두가 만족한 표정. 부장님, 머리하고 밥까지 주고 얼마 받으신 거예요? 25,000원.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데 25,000원 그것도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예요? 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데. 이 꼭대기까지 올라오셔가지고 돈 주고 가는 거 얼마나 고마운데. 돈보다 찾아주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일요일 오전, 미선 씨가 외출 준비를 서두릅니다. 원장님. 네. 어디 가세요? 밥 먹으러. 맛있는 거요? 네. 맛있는 거 뭐예요? 가봐야 알아요.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수시로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전주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복지관. 도착한 시간은 점심시간. 식사가 한창입니다. 미선 씨는 익숙한 듯 밥을 먹습니다. 아, 저는 어디
근사한 데 가신 줄 알았어요. 어느 데 더 맛있어요. 난 사 먹는 것보다 공짜밥이 더 좋아. 공짜 어디 공짜? 이건 공짜밥이에요? 얼마나 맛있는데. 본적으로 사 먹는 이 맛이 맛이 안 나. 사실 복지관을 찾은 진짜 이유는 미용봉사를 하기 위해서죠. 밥을 덤으러 왔잖아. 밥 먹고 나면은 밥값은 해야죠. 공짜 밥도 얻어먹고 남을 도와주고 내가 배운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머리 자를 줄 아니까 머리라도 잘라주고 가는 게 의의가 아니고 당연한 것 같아요. 베푼다는 마음보다 당연한 일이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와서 밥도 뭐 맛있게 잘 먹었지. 또 이렇게 좋은 공기도 마시고 얼마나 좋아. 누구나 쉬어야 할 주말 저녁. 미선 씨는 주방을 떠날 줄 모릅니다. 내일 먹을까? 아침에 먹을까? 아, 미리 만들어 놓기도 하세요? 미리, 만들어 놔야지. 아침에 바쁘니까. 이렇게까지 힘들게 미용실에서 밥을 해야 하는 걸까요? 새끼말 굴러봐. 나도 그 정도 굴러봤으니까. 응? 아니, 원장님 굴러보신 적 있으세요? 굴러봤어. 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밥을 실패하고 나서 돈 10원 한 번 없는 전주 내려왔어요. 전주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먹을 게 없잖아. 그럼 애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굶어야지. 그래서 나는 내가 도에 가서 용기가 있지. 밥 좀 달라 그래가지고 밥 얻어먹고 그랬어. 누구든 배부르게 해서 돌려보내고 싶다는 미선 씨.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밥 주는 거 하시려고요? 내가 미용실 끝날 때까지. 미용실 앞으로 40년 할 거니까 100살까지 해야지. 40년 했으니까 40년 더 해야지. 100살까지 하신다고요?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해야지요. 한 끼 식사에 어렵던 시절 깨달음을 담았습니다. 한 끼의 나눔이 참 감사합니다.